아 글쎄 안 들려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프로야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어제 오늘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가 있습니다. 전남 담양의 한 고등학교에서 바나나에 콘돔 끼우는 연습 성교육을 진행하려고 준비물을 챙겨오라고 알렸더니 이거란 일부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해당 실습은 없던 일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온라인상에서는 갑론을박도 벌어지는 중인데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게 오히려 더 낫다며 교사의 성교육 방식을 찬성하는 쪽이 있는가 하면 부작용을 걱정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을 진행하고 있는 공감앤 소통 성교육연구소 조아라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소장님은 언제부터 성교육을 해오셨던 겁니까? 네, 2009년부터 성교육 강사로 일을 시작했고요. 올해 예. 11년 차 접어들었습니다. 10년 전에 처음 하셨을 때랑 지금이랑 사회적 분위기나 뭐 공감도나 많이 달라졌죠? 많이 달라졌죠. 예. 일단 이제 학교 현장에 가면 성교육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낮아졌구나. 불신이 있구나라는 걸 가장 강하게 느끼는데요. 예. 10년 전에는 이제 내용과 상관없이 성교육 시간이 생겼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나 호감이나 이런 게 있었다면 예. 지금은 의무교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예. 가면 또 다 아는데 이런 반응이 많고 또 최근에는 이제 남자 청소년들이 제가 아직 교육도 시작을 안 했는데 인사밖에 안녕하세요밖에 안 했는데 여가부에서 나왔어요? 팸이에요? 군대 다녀왔어요? 이런 얘기들을 막 이제 꺼내면서 저항감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 네. 뭐, 10대 젊은 남학생들이 아마 페미니즘 이런 거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것 같은데. 네. 그, 한편으로는 하나만한 소리를 왜 하느냐 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성교육에 대해서. 우리는 이미 네, 다 알고 그렇죠. 있는데. 그쵸? 그러니까 네네. 제가 지금 40대 중반인데 저는 네네. 한 번도 성교육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가정이든 학교든 어디에선 간에. 그런데, 네네. 그런데 지금 소장님 말씀처럼 10년 전에 할 때는 야 이런 게 생겼구나 해서 다들 신기했는데 지금은 그거 다 하는 걸 뭐 하느냐 이렇게 됐다는 거죠? 네네. 예. 그 다른 나라랑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제 굉장히 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이른 나이에 성교육을 이제 시작을 하고요. 예. 뭐 스웨덴 같은 경우에는 만 4세부터 아동 성교육이 의무화가 되어 있고 뭐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연간 40시간에서 50시간 가량 교육을 해요. 예.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5시간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아이들이 아는 거 왜 해요라고 하는 게 요번에 이제 그 바나나 예. 바나나로 이제 콘돔 시연을 해보겠다라는 교육이랑 좀 맞닿아 있는 게 부모님들이 이번에도 막 이렇게 거세게 항의를 하셨잖아요. 예. 그것처럼 실제로 학교 현장에서는 아이들이 진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는 거에 대해서 다루기를 두려워해요. 민원이 들어올까봐. 근데 그러다 보니까 예. 아무래도 이제 교육 내용이 조금 정형화되고 아주 기본적으로 뭐 이렇게 흘러가는 게 있어서 아이들이 성교육 시간은 재미없어. 별로야. 어차피 궁금한 거 안 알려주잖아. 뭐 이렇게 기대감이 많이 낮아져 있어. 아는 얘기만 반복한다. 이렇게. 예. 네. 그러니까 그 외국 사례를 보면 중학교부터 아니면 초등학교부터 실질적으로 이렇게 콘돔 사용하는 법을 직접 가르치더라고요. 네네. 그렇게 하면서 연구 결과가 있던데 그렇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학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실제로 그런 관계가 생길 때 다 자연스럽게 콘돔을 찾게 되고 피임을 하게 된다는 얘기죠. 근데 지금 네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 실습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이렇게 학부모들이 항의를 하면 그럼 교육을 성교육을 어떻게 하란 말이냐 뭐 이런 네네. 주장도 있을 것 같아요. 직접 또 현장에 계시니까. 네네. 그 실제로 그 제가 성교육 가기 전에 요청받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성교육을 받고 가정으로 돌아갔을 때 가정에 돌아가서 부모님께 오늘 성교육 이런 거 받았어요라고 얘기했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그 어떤 감흥도 주지 않는 교육을 해주시라.
이런 요청을 이렇게 제가 받았고요. 또 예. 중학생들 대상으로 성적 자기결정권 교육을 할 때 예시를 뽀뽀로 들었었는데 교육 끝나자마자 이제 담당 교사분이 쫓아오셔서 중학생밖에 안 됐는데 왜 예시를 뽀뽀 같은 걸 드냐고 손잡기 이상은 앞으로 말씀하지 마시라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서 좀 현실이랑 괴리가 있습니다. 그 학부모들이 성을 좀 터부시한다 뭐 그런 게 큰 영향일까요? 사실은 좀 성관계나 피임에 대해서 교육하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하시는 부분이 예. 아이들이 혹시나 호기심에 성관계를 가지게 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제 2019년도 건강행태조사를 보면 성관계 경험률이 청소년들이 한 5.9% 정도예요. 예. 네, 10년 전에 그 통계를 보면 5.1%거든요. 예. 그러니까 성교육을 10년 동안 했다고 해서 아이들 성관계 경험률이 막 높아지지는 않아요. 근데 대신에 피임 실천률은 10년 전에 41%였는데 지금은 58.7%까지 올라왔거든요. 올라왔군요. 예, 예. 네,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모르면 안 하는 게 아니라 잘못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청소년들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게 교육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예. 교육을 제대로 할 필요가 있다는 걸 부모님들이 좀 공감을 해주시면 어떨까. 네, 그러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같은 일이 전남 담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늘 이런 일을 좀 반복해서 겪으시겠네요? 학부모들 항의하는 거예요? 항의하는 걸 경험하기보다는 항의할까봐 아예 이런 교육을 못하게 하는군요. 학교에서. 아, 예, 네. 예. 항의하게 되면 또 그런 수업은 진행할 수 없을 테고 이번에도 전남 담양에서 벌어진 이 일에서 결국은 못했잖아요. 그렇죠. 못하죠. 그래서 요즘에 어떻냐면 항의하시는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는 양육자분들도 많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성교육 가회가 생겨났어요. 가회, 예. 네, 그래서 이제 학교나 공교육 제도 내에 있는 기관이 아니라 사설 기관을 이용해서 성교육 가회를 의뢰하시는 부모님들이 늘고 있습니다. 예. 아니, 저 같은 경우도 제가 가정에서 아이들한테 성교육을 하라면 못할 것 같거든요. 그러면 공교육에서 해주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더 네. 조금 더 세세한 부분에 디테일하게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반대한 학부모도 계시고 찬성한 학부모도 계시고 그 중간 지점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겠네요. 그렇죠. 중간 지점 찾기가 어려운데 아무래도 해달라고 요구하는 쪽보다는 아직까지 사고가 나면 안 된다라는 입장이 좀 더 안전하니까 학교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성관계나 뭐 피임 교육을 하기보다는 이렇게 지향하는 쪽으로 좀 닫아두는 편이죠. 아니 그걸 막는다고 막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네. 말씀하시기로 1년에 15시간 정도 한다고요, 우리는? 네네. 예, 이게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까? 사실 이제 현재는 보건 교과가 선택 과목이에요. 예. 그래서 보건 교과를 통해서 연간 15시간 정도 운영이 되도록 이제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교 측에서 보건 교과 시간을 확보한 학교는 이제 그때 하면 되고 확보 못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짬짬이 창제 시간이나 아니면 다른 교과랑 연계해서 이제 진행이 되고요. 예. 사실 저 같은 외부 강사 경우에는 의뢰받는 강의 대부분이 일회기성의 성폭력 예방 교육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교육의 흐름이 분절되는 경향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교육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성인이 돼서 이 제도권 밖으로 벗어나면 내가 개인적으로 애정을 갖고 시간을 따로 내지 않는 이상은 이런 교육을 받을 기회 자체가 없어요. 예, 예. 그래서 사실 공교육에서 성교육은 포기하지 못하는 부분이고 또 예전에는 성범죄 피해 촬영물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사람들이 그걸 피해물이라고 인식하기보다는 예. 음란물이라고 규정하고 막 서로 소비하려고 했거든요. 너 봤냐? 나도 보고 싶다. 보내달라. 가해자에 대해서 궁금하거나 처벌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N번방 사건 터지면서 많은 분들이 분노하고 이게 범죄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해주셨고 또 실제로 행동들도 하셨고 그래서 좀 성교육이 아직 미흡한 점이 있긴 하지만 저는 그래도 이런 변화가 이 정도라도 왔는 게 성교육의 힘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폭력 예방교육과 성교육이 함께 되면 좋겠는데 일선 학교에서는 그렇죠. 성폭력 예방교육을 네. 우선시 두는군요.
네, 포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예. 이제 외부 강사 의뢰할 때는 대부분 폭력 예방으로 이렇게 분절화돼서 보다 보니까 예. 사실은 성폭력이 통계마다 다르긴 하지만 가해자랑 피해자가 아는 사이인 경우가 80% 가량 되거든요. 예. 그니까 딱히 정말 악한 사람이 악인이 한다기보다는 뭐 연인 사이나 아니면 아는 사이나 신뢰 관계 있던 사람이나 뭐 권력 관계 있던 사람한테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애정이나 이런 걸 가장해서 성폭력이 많이 이루어지는데 뭐 사랑 따로 폭력 따로 건강 따로 이렇게 지금 따로따로 교육을 하니까 아이들이 실제 상황에 부닥쳤을 때는 이게 성폭력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건지 예, 예. 굉장히 헷갈리는 예.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과거 저희 세대만 해도 한 번도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아까 네네. 말씀하신 그 음란물 그런 것으로 오히려 잘못 배운 성지식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네네. 제대로 된 성교육이 필요한데 아직 네네. 현장에서는 약간의 거부감이 있다. 뭐 이렇게 그렇죠. 결론을 내면 되겠네요. 그게 어떤 오랫동안 내려온 유교 문화 뭐 이런 것 때문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문화 자체가 조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들도 있고요. 학교 현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실무자들이 겁내는 부분? 그런 부분들이 제일 많고요. 또. 실무자들이 겁낸다는 것은 민원이나 항의 뭐 이런 네. 것 때문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네. 부분도 많고 또 본인 역시도 성에 대해서 불편하신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아하. 이런 불편감, 성인식 자체가 조금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성교육을 그럼 뭐 야한 얘기하는 시간, 은밀한 얘기하는 시간 이렇게 마음속에서는 그런 씨앗들이 조금씩 있어서 불편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성인들의 성인식이 바뀌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공감앤소통 성교연구소 조아라 소장이었습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박변과 김판 코너로 돌아옵니다.